네, 주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안쪽 주방 쪽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쪽에 다이닝 공간이 먼저 있어서 간단히 이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주방 구조 변경을 하면서 이쪽까지 아일랜드를 빼내는 경우도 많지만 다행히 이번에 조금 부피감이 있었던 냉장고가 발코니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주방 싱크대 쪽이 짜임새 있게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앞쪽에 있는 다이닝 공간은 순수하게 다이닝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한 6인용 식탁까지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앞쪽을 계획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뒤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 싱크대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 부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우성 아파트의 경우는 좀 특별했던 게그 작은 방 앞쪽에 보면은 약간의 큰벽 혹은 기둥 같은 게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이 벽이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벽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철거 자체가 되지 않는 배관이었습니다. 보통 AD라고 해서 그 후드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배관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집 전체의 어떤 하수도 배관 같은 게 지나가는 그런 경로인 것 같습니다. 보통 PD나 AD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공간이 이제 이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실은 이 기둥을 어떻게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공간을 디자인해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이번 클라이언트에게 구조를 기역자, 지그자, 뭐 여러 형태를 디자인을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했던 냉장고 부분을 바로 여기 측면에 있는 발코니 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는 별도의 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도 공간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앞쪽에 아일랜드 싱크대를 하나 연결해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그자 형태로 구조가 완성이 됐고요. 지그자 형태의 구조로 완성을 했지만, 그럼에도 조금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다르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른 느낌들은 저희가 어떻게 연출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이 헤비한 이 벽체를 저희가 벽체 타일하고 동일한 타일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일체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그 상부장 부분에 그 밑에 단은 저희가 이렇게 브론즈 유리라고 해서 그런 유리로 개방감 있게 좀 수납을 할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려오면은 창문 같은 경우 그래도 저희가 너비가 굉장히 큰그 창이어서 저희가 그 유로 시스템 창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만 개폐가 되는 형태의 창을 계획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자연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이쪽에서도 또 개방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역자 형태, 예전 구조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등을 지고 어떤 설거지나 요리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부장 하부 쪽에다가 이렇게 간접 조명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런 소외감 들지 않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아일랜드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큰그 서랍으로 계획을 해서 수납을 최대한 극대화했고요. 역시나 인덕션 파트 쪽에서도 저희가 서랍으로 기획을 해서 크게 두 개의 서랍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하부 같은 경우는 넓게 오픈된 수납 공간으로 계획을 해서 내부 공간도 수납을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겠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냉장고는 어디가 있지라고 생각할 텐데, 냉장고는 바로 옆에 있는 발코니 부분에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통 발코니 같은 경우는 가로폭이 한 1.2m에 길이는 한 3m 정도 되는 형태가 가장 많은데요. 이 아파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썼던 호수인공항 아파트라고 송파동에 있었던 게 있는데요. 그 발코니하고 붙어있는 작은 방하고 나뉘어져 있는 벽체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건축물 현황도를 분석해 봤더니 그 벽체가 비내력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 비내력벽을 저희가 철거함으로 인해서 주방 쪽 펜트리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지금 뒤쪽 공간을 보시게 되면은 뒤쪽에 작은 주방도 있고요. 세탁실도 있고 펜트리 공간도 있고 냉장고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방 발코니 부분을 저희가 확장을 해서 주방 센트리 공간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공간이 원래는 주방 발코니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저희가 폭이 한 1.2m 정도 되는 공간 정도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쪽에 있던 기존의 벽체가 철거가 되면서 벽이 한참 뒤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충분히 넓은 통로가 대략 한 2~3m 정도 되는 통로가 나오고, 측면에는 양문형 냉장고가 두 개나 들어갈 정도로
수납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궁금한 게 안쪽 공간이 안쪽 공간 방이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텐데 그 영상도 한번 잠깐 제가 영상 보여드리면 그래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드레스를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던 벽체를 철거하면서 주방 공간을 획기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어서 뒤쪽 공간에 작은 이제 제작 가구와 이쪽에 팬트리 공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작 가구가 아니고 기성 가구를 이쪽에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건 아니고 이제 이쪽 공간에 이제 고객님께서 수납을 하실 목적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가구를 제작해서 이곳에 넣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름대로 이 공간에 딱 짜임새 있게 맞춰서 들어가서 나름 상하부장과 이쪽에 상판까지 되어 있는 형태의 수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안쪽에는 원래 이제 작은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은 원래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현관 쪽 앞쪽에 있는 방내에 있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근데 그 창고까지 저희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원래 방에 있던 창고가 이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반 같은 걸 제작해서 주방에서 필요한 그런 직기류들을 수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바로 옆에 세탁실을 보시면요. 기존에 세탁기가 놓여져 있던 공간에 그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같이 배치를 했고요. 다만 좀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주방 쪽에서부터 바닥 단차이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바닥 단이 꺼지는 부분, 원래 발코니 바닥 레벨은 세탁기가 들어가는 구간만 약간 꺼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팬트리 공간에서 세탁 공간, 수납 공간, 팬트리 공간, 또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약간 아일랜드 공간까지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연출이 됐고 저희가 이 공간을 설계할 때 가운데 통로 부분도 최대한 1m 이상의 넓은 폭을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다니는 공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는 그래도 좀 좁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개방감 있게 다닐 수 있게끔 계획을 하기 위해서 꽤나 넓은 공간을 이쪽에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 여기도 확장한 개념이랑 같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창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스템 창으로 계획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단창이지만 유리가 세 장이 들어가면서 단열적인 부분도 충분히 보완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